안녕하세요. 15일 화요일. 오늘도 벌써 점심때가 지나서 간단하게 영상 찍어서 편집해 올리겠습니다. 얘는 홍염 남북볶음인데요. 6만원씩이었는데요. 택포 5만원 갑니다. 홍염 남북볶음은 여름에는 금이 살짝 연해져요. 그랬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다시 금들 색깔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8cm분에 들어있고요. 이 정도 보기 좋은 사이즈들입니다. 요거는 실생 백사자. 백사자 실생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커요. 많이 안 크고요. 이거요. 이거는 멜로폴리미스금 중품 정도 됩니다. 12만원씩이고요. 12cm분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얘는 라위 선인자. 요거는 뭔가 변이가 돼서 붙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띄어지지 않고요. 변이가 돼서 금이 돼서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라위 선인장 24,000원이고요. 얘는 몬스트로세 선인장 철화입니다. 몬스트로세 선인장 철화. 이거는 10만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돌기 남봉옥 육각, 팔각, 오각 돌기 남봉옥 3만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알스톤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키우면서 잘 키워서 이제 조금 자리 잡으면 팔곤 하는데요. 알스톤이 요약 1cm 정도 폭이 두께가 이런 거는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스토니. 이거는 청각전입니다. 이거 오래 묵으니까 알뿌리가 하나였다가 이렇게 분지가 돼서 여러 개가 됐습니다. 청각전. 가느다란 산호초 같은 이파리가 큽니다. 청각전은 5만원이고요. 다음에 얘네는 남봉옥금 국내산 실생입니다. 얘네는 12만원씩입니다. 국내산 남봉옥 실생 12만원씩이고요. 투구금 얘네는 10만원씩입니다. 투구금도 금이 들어가면 워낙 또안 크는 애들인데 더안 큽니다. 투구금 10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신입 들어온 투구금 노란 색깔로 예쁜 조금 작은 아이들입니다. 3cm 정도, 약 3cm 정도씩 됩니다. 투구금. 얘네가 6만원씩이에요. 투구금 6만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미기울티우스입니다. 미기울티우스는 6cm분에 거의 가득 들어있고요. 꽃대도 물고 있습니다. 미기울티우스. 얘는 36,000원씩입니다. 미기울티우스 꽃대들 물고 있습니다. 아가베금 소개합니다. 아가베금 여기에 자구도 나오고요. 자구도 나오고요.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즈는 약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가베금은 가격은 28만원이고요. 신천지 완전 대품입니다. 완전 엄청 큰 대품입니다. 신천지 선인장 6만원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왔다가 몇 가지 찍어봅니다. 금방 가격을 까먹어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6만원씩입니다. 아주 저것보다 모양도 아담하고 집에다 놓기는 더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6만원씩입니다. 화이트 고스트. 이거는 화이트 고스트입니다. 화이트 고스트.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모양이 예쁘고요.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고스트 키가 한30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12만원입니다. 얘는
화이트 고스트는 키가 약 숨어 있는 뿌리 빼고 위에 있는 것만 키가 한 20, 한 2cm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20, 한 4cm. 얘는 금호, 대품들, 취산금도 있고요. 알로에도 엄청 커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자밀리도 무진장 큽니다. 예, 키가 한 2미터가 넘, 2미터 될것 같아요. 목둥이 기둥도 밑에 둥치도 엄청나게 크고 키가 하우스까지 올라가요. 한 2미터도 넘겠어요. 엄청 큰 자밀리도 있습니다. 천룡도 여기 더큰 것도 있네요. 엄청 크네요. 천룡. 정말 처음에 이것도 참 많이 갖다 팔았었는데 오래간만에 봅니다. 여기는 화분 가게인데요. 엄청나게 큰 화분이 있어서 찍어봐요. 옆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지름이 한 2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오른쪽은, 그러면은 왼쪽은 한 80cm도 넘을 것 같죠? 80cm 정도 되려나? 자를 갖고 와서 이따 재보고 알려드릴게요. 요게, 요 화분이 한 20cm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와, 80, 90? 위에 거는 한 5, 60? 50? 한번 재봐야겠습니다. 엄청 크네요. 제가 나중에 여기 아래 글로 편집할 적에 남겨놓겠습니다. 무진장 크네요. 위에 게 20만원, 밑에 건 얼마일까? 가격이 안써 있어요. 밑에 거는 50만원이네. 50만원, 50만원. 우와, 혹시 이렇게 큰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오, 엄청 큽니다. 이 아이는 게르간 투스입니다. 게르간 투스 묵은둥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되고요. 게르간 투스는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약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줄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맥도가리. 맥도가리 검은 가시가 멋있는 맥도가리고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이즈가 제법 좋은 맥도가리입니다. 약 6cm 정도에 키도 5cm가 넘을라 합니다. 맥도가리 14만원 아이고요. 이거는 맥도가리 애기들입니다. 조금 작은 반, 반도 안될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반도 안될것 같죠? 근데 이것이 8만원입니다. 맥도가리는 잘 크지 않는 아주 소형으로 검은 가시가 멋있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소형 선인장. 맥도가리는 8만원, 작은 아이들은 8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치아이백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리치아이백금 이파리들이 이렇게 무늬가 붉게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치아이백금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얘네는 만원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